6일 뉴욕주립대학교가 본교 현대의상박물관에서 박재현 패션 디자이너의 60년 회고전인 공감을 개최했습니다. 당일 오후 한시 개회식과 리본 커팅식을 시작으로 담당 디자이너 본인을 포함해 11명의 뉴욕주립대학교 관계자 및 패션 관련 유명 인사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회고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회고전이 열리는 현대의상박물관의 위치는 뉴욕주립대학교 A동 건물 지하 1층의 101호이며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본 전시는 총두 테마로 진행됩니다. 먼저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흑백이라는 테마로 한지와 먹을 사용한 아트웨어가 전시되며 11월 27일부터 이듬해 3월 7일까지 컬러라는 테마 아래에 한국의 전통 오방색을 활용한 작품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전시 종류와 두 번째 테마 전시 시작 사이 단한주 동안 두 번째 테마인 컬러의 작품이 일부 사전 공개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박재현 디자이너는 1990년대 패션 분과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첫 국제 패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국 패션 문화협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 패션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본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패션에 관심을 가진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전시회 관람을 통해 패션의 예술성에 관심을 가져보고 영감을 얻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전시회의 신규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IBS 구대현입니다.